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을 들어보시죠. Chapter 26. When Jesus had finished all these words, he said to his disciples, "You know that after 2 days the Passover is coming, and the Son of Man is to be handed over for crucifixion." T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were gathered together in the court of the high priest named Caiaphas, and they plotted together to seize Jesus by stealth and kill him. But they were saying, "Not during the festival, otherwise a riot might occur among the people."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When Jesus had finished all these words, 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을 끝내셨을 때, 여기서 finish란 말은 동사로 끝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런 말씀을 모두 끝내셨을 때, 특히 25장에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He said to his disciples. 그가, 즉, 예수님께서 his disciples, 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You know, 너희가 안다. 이 that 이하가 목적으로 쓰여 있죠. that 이하가. After 2 days, 자, 이틀 후에, the Passover is coming. Passover란 말은 이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우리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 나올 때 마지막에 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난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넘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절기를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자, 2절. You know that after two days, the Passover is coming. 이틀 뒤에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and the Son of Man, 자, 인자가, 즉 예수님 스스로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죠. is to be handed over 했는데, hand는 이제, 예, 동사로 넘겨주다 이런 뜻인데, 그 앞에 비동사와 같이 결합해서 수동태가 되겠죠. 넘겨지다. 그래서 for crucifixion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십자가형.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3절에 가서요. Then, 그때라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Then,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그때, the chief priest, chief priest 하면은 대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and elders of the people. So, elder는 이거는 장로야, 장로.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were gathered together. 예, 한데 모였다. gather together 하면은 한데 한 곳에 모이다 이런 뜻이죠. In the court of the high priest, 그 대제사장들 중에 high priest 역시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named란 말은 뭐뭐라 불리는 이런 뜻입니다. 불리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카이아파스라고 불리는 그런 대제사장의 코트니까 이건 뭐 안뜰 정원 이런 정도 되겠죠. 그 뜰 안에 한데 모였다. And they plotted together 했어요. Plot란 말은 이거는 동사로 모의하다 이런 뜻이죠. 모의하다. 함께 모의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seize Jesus. Seize란 말은 붙잡다. 즉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였는데 by stealth라고 되었네요. by stealth란 말은 은밀히 이란 뜻이에요. 은밀히. 그러니까 우리 스텔스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 그 은밀하게 날아가 가지고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를 스텔스기라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 4절 다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은밀히 붙잡아 and kill him.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모의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12절 보시죠. But they were saying, 그러나 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Not during the festival. Festival은 이제 축제죠.
즉 유월절 기간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거를 명절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같은 말입니다. 주여링은 뭐뭐 동안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명절 동안에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즉 명절 기간에 그 일을 시행하면 이런 얘기겠죠? 그렇지 않으면 a riot might occur among the people 했는데 riot란 말은 이거는 소요 이러면 소요 소동 이런 뜻입니다. 또 폭동 같은 뜻이겠죠? 폭동이 이 might는 may의 과거형으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occur는 이거는 발생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among은 전치사로 뭐뭐 중에 이런 뜻이니까 백성들 중에 어떤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5절 전체 다시 봅니다. 자, 그러나 they were saying 그들은 말했다. Not during the festival. 자, 명절 기간에는 아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즉 명절 기간에 행하게 되면 a riot 폭동이 might occur among the people 사람들 중에서 폭동이 발생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